문제가 다 나오기도 전에 네. 정답을 외치셨는데 제가요 정답입니다. 아! 중국 삼국시대에 풍부한 학식으로 명성이 높았던 이 사람은 청나라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재상이 되었고 망국의 길로 접어든 청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삼국시대 최고의 전략가로 불린 이 사람 전략의 제가 제갈량을 오늘의 후이마이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박수! 자 그럼 바로 선택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신의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인지. 책을 좋아하시는 조종훈 드림원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학기에 이제 수업 시간에 The Stranger, 이방인이라는 책을 배웠는데 그 책도 다섯 번 이상 정독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다.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고 후회하라라는 게 저희 좌우명입니다. 일단 종윤 드림께서 아까 저글링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할지언정 이제 저글링도 안 하고. 칭찬이요. 저는 높게 삽니다. 종윤 드림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저는 후회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그냥 안 하고 후회한 게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할 짓이지만 잘했다라는 얘기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종윤 드림어 누구와 함께 2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김경환 드리머와 함께 올라갑니다. 김경환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일단 본인의 저글링을 후회할 짓으로 폄하한 김경환 드리머를 오히려 뽑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좀 후회되긴 해요. 그래서 전공을 찔러서. 아, 그리고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일단 마음이 통했어요. 아,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조종현 드리머와 김경환 드리머가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답을 맞히지 못하시면 정답자에게 선택을 받으셔야만 2라운드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질 전환이란 세포에 외부 유전 물질이 더해짐으로써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DNA 복제 기술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대장균을 형질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데요. 자, 형준들이 뭐 역시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 가위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 형준 드리머 아닙니다. 자, 두 분께 기회 있어요. 물에 잘 녹는 흰색의 고체 무기 화합물로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제설제로 많이 쓰이는. 자, 이진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정답! 자, 우리 이진 드리머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셨는데 이제 또 선택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한 달 남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아, 로맨틱하다. 이진 드리머가 미국 대학을 준비하신다고 네네. 하고 그 시험이 남았다고 들었는데 같이 가시게요? 제가 따라가서 앞에서 시험장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와! 야, 세게 어필했습니다. 부담치 못해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준 드리머 뭡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는 겨울이잖아요. 소외계층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탄 나눔 봉사를 제가 직접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 정하셨을까요, 이진 드리머? 네, 정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2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함께 갈 드리머는 김태환 드리머입니다. 태환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대박이다.
야. 뚜뚜루뚜뚜뚜뚜뚜 별빛이 내린다. 아니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자,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낸 의도는 이번 방송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방송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일단 그래서 회원들이 머리 뽑게 됐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라운드 올라가서도 같이 올라가서 꼭 3인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자, 이진 드리머와 김지원 드리머 마지막으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와 주세요. 자, 우리 형순들이 뭐 너무 아쉽게도 1라운드 첫 탈락자가 됐는데 절대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따가 드림 체인지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형준들이 뭐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back. 와, 준비됐나? 준비됐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선수야, 파이팅. 와, 준비됐어. 가자. 인천 앞바다에 김태환이 떴다. 드림 챔피언은 우리 거. 대한민국 최고 경기도 경기를 클래스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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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진 드림 챔피언 가자. 자, 그럼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6명의 드리머가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유엔은 우크라이나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유엔 총회 결의안은 이것 결의안과 달리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데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유엔의 실질적 의사 결정. 자, 현수 드리머, 정답은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만약에 이번 문제도 정답이라면 우리 현수 드리머가 두 번 연속 가장 먼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박현수 드리머, 안전보장이사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현수 드리머. 자, 유엔 회원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리고 이들의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지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의 시간 시작합니다. 내려와 주세요.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안 찬성하는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파인데요. 우주 쓰레기가 이제 지구에 괜히 충돌하거나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하는 파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일단 계획 중에 테라포밍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자원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화성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지구의 환경 문제도 약간 완화될 것이고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번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해주신 우주 탐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해운대와 같이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돼지국밥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전 우주의 모든 사람 또 생명체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의 것들을 저희끼리 즐기기에는 너무 지구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좋은 것은 나눠야 된다. 우주에도 돼지국밥 대리점이, 체인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와, 흥미롭네요. 네. 자, 그럼 박현수 드리머는 누구와 함께 3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전북의 김경환 드리머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경환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선택의 이유는요? 일단 테라포밍이 좀 크게 와닿았는데 테라포밍 안다는 것 자체가 우주 관련해 조금 관심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 이렇게 해서 자 박현수 드리머와 김경환 드리머가 3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4명의 드리머가 남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미래 사회를 이끌 10대들이 꼭 알아야 하는 미래 지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BS 장학퀴즈 드림서클 드리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대기에 쌓인 온실가스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약 31억 개의 원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 가열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질소비료와 가축 분뇨 등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이것은 반도체 세정제, 로켓 연료 등으로도 쓰이는데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힘이 310배나 강하지만 배출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이산화탄소, 메테인에 이어 세 번째 주요 온실가스로 불리우는 이 기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조정윤 드리머, 정답은요?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산화질소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종윤 드리머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셨고요. 이제 또 선택의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지원 드리머, 자신의 롤모델이 누구인가요? 롤모델 하면 뭐 뻔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부모님이나 뭐 좀 자기 자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예상 외의 인물이 나오진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배우인데요. 박은빈 배우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다른 배우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조정윤 배우... 조정윤 배우요? 아, 이거 어필입니까? 아. 네, 지금 배우로. 조정윤 드리머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조윤 드리머 지난번 방송의 화력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윤. 윤택관 사용과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와! 야!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조종윤 드리머는 누구와 함께 3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누구와 함께 3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황희진 드리머. 황희진 드리머. 황희진! 나이스! 선택의 이유는요? 굉장히 삼행시, 제 이름 삼행시 하기 어려운데 네.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전략이 통했습니다.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종윤 드리머, 황희진 드리머가 3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가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2라운드의 탈락자를 가릴 마지막 단 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문제 바로 드리죠. 독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기호용으로 대마를 합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마를 마약으로 취급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대마를 흡입할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든 자국의 법을 적용받는 원칙을 김태환 드리머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